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찬사받는 반면분들은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발명품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딱 들어맞아 도입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자아내는 물건들도 있다는데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한국에 빨리 보급됐으면 좋겠는 기발한 물건 TOP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위 담기만 하면 자동결제 쇼핑카트. 필요한 제품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고 계산을 위해 줄을 서야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집에 돌아와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최근 대형마트 이용과 관련한 여러 불편함이 단점으로 대두되는 것과 동시에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인터넷 쇼핑이 눈에 띄게 발달, 소비시장의 중심축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대형마트들도 다양한 변화를 꾀하며 살 길을 모색 중인데요. 그중에서 도 결제 시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타파하는 셀프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이젠 셀프 계산용 기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빨리빨리 유전자를 자랑하는 성격 급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셀프 결제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아주 잠깐의 시간마저도 길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이에 지난 2018년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에서 개발한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아마존 고가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아마존 고는 마트 천장에 설치된 수백 대의 카메라들이 쇼핑객의 동선을 추적, 이후 진열대에 설치된 무게 센서가 카메라 영상과 합쳐지면서 이용자가 제품을 들어올리는 순간 앱 사용자의 장바구니로 정확하게 들어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당시 오프라인 마트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2년 후 업그레이드된 아마존 대시카트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카트에 내장된 카메라와 센서 저울을 이용해 고객이 카트 안에 제품을 담을 때마다 자동으로 상품 종류를 인식해 결제 금액을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카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고객은 쇼핑을 다 마친 후 별도의 결제 과정 없이 곧바로 가게를 나가는 모습에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모로 빨리빨리 한국인들의 특성에 꼭 맞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3위 현재 하중 알려주는 엘리베이터.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른 할 것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는 일 아닐까요? 사실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가 채 되지 않는데 문이 닫히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이런 습관 때문인지 최근에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서둘러 누르다 안에 들어오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한 여성이 벌금형에 처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신체 노약자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닫힌 버튼을 작동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 해당 법안이 제정된 이후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닫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닫힌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탑승객 초과와 관련한 문제도 많은데요. 특히 1분 1초가 급한 출퇴근 시간, 지각을 면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보이면 꾸역꾸역 끼워타기 일수입니다. 요즘 같은 때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타인과 밀접 접촉해야 하는 상황은 꺼려지는데요. 더욱이 사람들이 가운데를 피해 가장자리로 대거 탑승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게를 못 이겨 그대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 만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탑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안전과 편리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위, 못 볼 수 없는 신호등.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그중 차량 신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데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고작 2분에서 3분 정도의 신호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형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호 위반 관련 사고를 줄이고자 관리당국의 여러 변화와 노력이 시도되고 있긴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한 신호등이 우리나라 도로교통 환경에 최적이라는 반응을 자아내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해당 신호등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설치된 일명 온몸으로 가리키는 신호등으로 기둥까지 같은 색으로 함께 강조돼 신호를 무시하려야 무시할 수 없는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트럭이나 버스처럼 대형 차량이 앞을 가로막을 때 이렇게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신호등이라면 멀리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
다소 복잡한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상 현재 모양 그대로 도입될 경우 다른 기둥의 신호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에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위, 대변 타이밍, 알림 장치.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길 위에서 꽉 막힌 도로 위 버스 안에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 식은땀을 흘리는 아찔한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종교도 없으면서 기도도 올려보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명상도 해보고 배에 아무리 힘을 줘봐도 결국 나올 것은 나오게 돼 있는 걸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굴복, 급기야 참지 못하고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큰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까매지는 상황. 지난 2015년 일본인 나카니시 아츠시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 갑자기 찾아온 대변 신호로 길 한복판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나카니시는 트라우마로 배변 공포증까지 겪게 됐고 이후 한동안 외출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기기를 배에 붙이고 있으면 초음파 센서가 작동, 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대변이 나오기 10분 전 연동된 스마트폰에 알림을 보내는 획기적인 앱 디프리를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의구심이 드는데 놀랍게도 아랫배에 자그마한 기기를 장착한 후 전원 버튼을 누르면 현재 몇 퍼센트가 쌓여 있습니다. 몇 분 후에 화장실에 갈 시간입니다 등 매우 디테일하게 누적된 양과 화장실 이용 타이밍까지 전해주는데요. 이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치매 노인 등 대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일본 현지에서 큰 반응을 불러모았다고 합니다. 화장실 이용 기록까지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덕분에 자신의 배변 습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만성 변비 등 장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발하고 참신한 기술들이 실제 결과물로 실현된 것을 보니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현재의 기술 개발 속도라면 앞으로 또 얼마나 혁명적인 물건들이 개발돼 우리 일상을 크게 뒤흔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또 국내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도입 후의 변화 역시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